이 높으면 A는 높아진다. 아, 옳지 않는 거네. 답은 1번이네요. 이제 나머지는 다 맞는 거고, 영아 사망이 높아지면 A는, 근데 A가 영아 사망이 맞나? 아, 아니구나. 영아 사망이 높아지면 A는 낮아진다. 맞지? 영아 사망이 높아지면 뭐 개도국일 거고, 그럼 A는 낮아지겠죠. 이해되실 거고, 저출산 고령화가 되면 어때요? 선진국으로 가는 거라 생각할 수 있죠. 그럼 A는 높아진다. 맞지? 비례 사망 지수 높아지죠. 맞지? 자, 평균 수명이 높아지면 A도 높아진다. 맞죠? 어렸을 때 한 명도 안 죽었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표 한번 훑어봤고, 자, 우리 유인물 또 있을 겁니다. 제가 얘기 안 한 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우리 그 가로놓기만 제가 좀 그 중점대로 하겠습니다. 자, 20번의 통계 지표. 요 세 개 구분하시라고, 박스 안에 들어가시면 돼. 전체 사망자 수분의 한 특성에 의한 사망자 수. 뭘까요? 비례 사망률 또는 비례 사망률, B 또는 PMR. PMR. 자, 두 번째입니다. 전체 사망자 수분의 50이 넘어서 죽은 사람의 수. 비례 사망 지수. 영어로는 PMI. PMI. 자, 세 번째, 중앙인구 수분의 한 특성에 의한 사망자 수. 원인별 사망률. 원인별 사망률. 자, 그 다음 박스입니다. 자, 총 출생 수분의 임신, 분만, 산후기, 합병적으로 죽은 부인의 수. 뭘까요? 모성 사망 B. 모성 사망 B. 그러면 두 번째는 가임 연령 여성 인구수야. 부모가. 그러니까 이거는 모성 사망률이 되죠. 율. 그런데 거다 쓰세요. 모성 사망률을 출생아수로 관행처럼 사용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앞으로 신경을 쓰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네 개만 갖고 와봤습니다. 연간 총 출생 수분의 1년 미만에 사망한 영아수. 1년 미만. 영아 사망률. 영아 사망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8일 미만의 사망아수. 28일. 신생아 사망률. 신생아 사망률. 그 다음이 신생아 사망수하고, 아, 7일 미만의 사망수하고 28일. 아, 같은 7개월이네. 7개월 7일이네. 그렇죠? 같은 7. 뭐죠, 이게? 예, 주산기 사망률. 주산기 사망률. 자, 그 다음에 무조건 중요한 거,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 거. 신생아 사망수분의 영아 사망수, 알파 인덱스. 네, 그렇게 해서 통계지표 요 정도는 좀 알고 계신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그 공중보건 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 개념 들어가겠습니다. 자, 공중보건의 개념에 대해서는 누가 얘기했다? 윈슬로우 교수가 얘기를 했다. 자, 윈슬로우 교수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조직적인 지역사의 노력으로, 조직적인 지역사의 노력으로 건강의 유지, 증진, 결국 생명 연장을 하는 무슨 적, 무슨 적? 신체적, 정신적 기술이자 과학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조직적인 지역사의